우리는 보통 이끼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는 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고, 또 큰 나무는 큰 나무들의 역할이 있는데, 작은 그 이끼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해서 굉장히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이끼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그 시생대가 다양한 것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, 나무들마다 다 뿌리의 깊이가 달라요. 뿌리의 깊이가 다르다 보면 이제 땅에서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, 그죠? 그러다 보면 땅이 훨씬 더 힘이 있겠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제 토사의 유실이 훨씬 더 적어지는 형태가, 이렇게 다양한 숲들이 이제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. 또 이제 여기 보면 이끼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이끼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, 이끼들 밑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흙이에요. 이끼들 밑에는 무슨 얘기냐면, 겉면에 흐르는 물로 인해서 씻겨져 나가는 그 흙들을 잡아놓게 되는, 고정시키게 되는 가장 좋은 효과가 사실은 이끼거든요. 이끼가 가지고 있는, 우리는 보통 이끼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는 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고, 또 큰 나무는 큰 나무들의 역할이 있는데, 작은 그 이끼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해서 굉장히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끼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약한 사람은 또 약한 사람대로, 또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, 또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,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듯이 숲에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숲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 공간만 보고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숲을 다니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 훨씬 더 즐겁거든요. 또 이제 또 훨씬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, 시간을 또 오랫동안 이제 머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 화엄 숲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숲이 이제 옆에 계곡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끼들도 또 음주식물, 수생식물들, 또 커다란 나무들,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숲이기도 합니다. 화엄 숲길은.